안녕하세요. 반석군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앞전에 제가 설날 전에 2월 9일 날, 2월 12일 날이 설날이었는데, 2월 9일 날 미나리를 위에 부분은 잘라서 먹고 뿌리만 여기다가 심어 놓았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한 17일째, 2주가 좀 넘었죠. 2주 만에 이렇게 미나리가 많이 컸습니다. 미나리가. 지금 니치소일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밑에는 물구멍이 없습니다. 미나리가 수경식물입니다. 논에서 물을 가득 채워서 미나리가 물속에서 크는 수경식물이죠. 수경, 채소죠. 미나리. 그래서 제가 2월 9일 날 집사람이 자르고 이렇게 뿌리를 심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뭐 2주 더 있어야 할것 같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 되면은 또 끊어 먹을 정도. 이렇게 뭐 작은 것 끊어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심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나리 사서 드시면은 뿌리를 버리지 말고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구멍 없는 용기에다가 니치소일만 넣어서 가정에서 야채를 길러 드시는 것이 이렇게 친환경 무공해로 이렇게 길러 먹을 수 있지 않나. 요즘 야채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집사람하고 시장을 보러 가면은 굉장히 야채값이 비싸요. 특별히 대파, 부추, 뭐 삼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대파 종자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이한 봉다리에 대파가 한 봉다리에 3,000원씩 이렇게 한 봉다리에 판매하는데 저도 대파 모종을 저거 심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대파 이 부분이 한 3개 정도 3, 4개 되는데 뭐 3,500원, 4,000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 다발 정도 되면은 뭐만 원이 헝건 넘어 버리겠어요. 근데 봉다리 하나에 3,000원인데 종자가 굉장히 많지요. 가정에서 이 대파씨 뿌리려고 합니다. 비싸니까 길러 먹으려고. 여러분들도 길러 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추, 일반 부추보다도 잎이 넓은 부추입니다. 계량종 잎이 넓은 부추. 부추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주문한 분이 있는데 한 봉다리에 4,000원. 굉장히 비염은 올라오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포닌 성분이 많은 삼채. 삼채는 뿌리도 먹고 전체 뭐 부처처럼 끊어서 올라오고 끊어 올라오고 먹 이렇게 먹는 거죠. 삼채. 삼채 인기죠. 그다음에 부추. 삼채도 이렇게 보면은 3,000원. 3,000원. 대파하고 이렇게 보면은 대파하고 삼채는 한 봉다리에 3,000원. 이렇게 부추는 4,000원인데 주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찍으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는 이 미나리가 이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소일 자체에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진합니다. 진해져요. 말르면. 아니, 물을 주게 되면은. 말르면은 연한색으로 색깔이 싹 변해갑니다. 그리고 니치소일 자체만으로도 화초에 필요한 성분이, 영양분이 질소, 인산, 가리, 밀양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오랫동안 또 키우다 보면 고갈이 된다 싶으면 위에다가 알맹이 영양제를 주어서 녹아 내려간다든가 물비료. 제가 물비료 이 앞전에 이렇게 다키움이라는 이렇게 뿌리 발근도 되고 질소인산가리 밀양유소 영양제를 물로 타서 줄 때마다 좋고 그다음에 알맹이 이제 비료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알맹이를 3~40알 이런 데다 누에다 놓고 물줄 때마다 녹에 들어간다든가 속효성을 나면 물비료를 주고 지효성을 나면 알맹이 비료를 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게 미나리 가정에서 길러 드시는 방법 제가 제 유튜브에 미나리 길러 먹기 하면은 2월 9일 날제 유튜브 동영상에 설명도 해주고 효능도 설명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은 무공해 친환경 종자 삐고 이런 것은 이렇게 기어 먹을 이제 올라오는 대로 계속 비어 먹으면 됩니다. 특별히 미나리와 이런 삼채하고 부추는 길러면 올라오고 여름에는 뭐 20일 한 달이면은 계속 비어 먹어요.
대파는 이제 크는 대로 뽑아서 먹는 것이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친환경 야채 길러먹는, 미나리 길러먹는 유튜브 제 동영상 2월 9일자 보시고 이만큼 17일 만에 많이 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주환경 힘들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